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은 무엇을 말하느냐라는 거죠. 여러 부분은 헬라 말로 포르메로스라 그래가지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많은 시간, 많은 부분, 많은 상황, 많은 사람 속에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또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이게는 포르토로스라 그래가지고 many ways, 많은 방법과 많은 방식으로 얘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라는 의미는 무엇을 말하냐면 구약에서는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부분을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기록을 한 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기록했다는 이 말은 많은 시대가 지나가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사건과 방법과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했다는 얘기는 내가 너에게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부분으로 여러 사람을 통해서 말했지만 결국은 내가 너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거다라는 거예요. 왜? 얼마나 못 알아들었으면.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도 우리가 못 알아들었어요. 그랬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은 무엇이냐라는 그 첫 번째는 하나님만이 참 구원자이시다라는 걸 말씀. 하나님만이 참 구원자이시다. 이거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아주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 뭐라고요? 우리 같이 봉독해 볼까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이 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하실 때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여호와라는 의미가 바로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주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 구원의 하나님, 그의 이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름이 그의 영광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여호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그 영광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걸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이름을, 이 영광의 찬송을 다른 우상에게, 다른 신에게 절대로 주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사야서 43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밖에는 우리의 구원자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 방법과 여러 사건과 여러 사람들의 그런 모양을 통해서 이것을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왕국 간의 영적 그 세계를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 이방 나라들 간의 그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을 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른 이방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분명히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왜? 법적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 율법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또한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면서 공의 하나님 내 명령과 내 율례와 규례를 너희가 지키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냐면 내가 이방에게 내린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신명기 28장에 복과 저주 얘기가 쫙 나와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심판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이스라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랑을 구구절절히 구약에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멸망을 해도 그러나 너희들이 끌려서 포로가 되어 가도 나는 반드시 너희를 이끌어내어서 구원하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로마서 11장 22절에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하나님은 인자와 공의 하나님, 인자와 어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이쁜 짓을 하면 그 사랑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운 짓을 하면 공의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간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죄가 무엇인가를 이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주시고 이 사단이 그 죄를 짓게 하고 어둠에 처하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끊어지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을 구약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하게 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오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생명의 주권자이시다는 것을 말씀해 오셨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하셨어요. 다른 구원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이 왜 하나님만이 구원의 하나님이냐면 그분이 생명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두 곳에서 말씀을 해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하는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삶을 살면 그 생명을 얻는 자가 되어지는데 자기 스스로 다른 우상에게 절을 하고 뭔가 샘물을 파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는다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지역이니까. 이 말은 곧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내리는 생명수의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다른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터진 웅덩이에다가 물을 담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가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는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왜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그렇게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땅에다가 그들을 두셨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가 그들의 생수라는 것을 가리켜주기 위해서. 자, 이삭이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만났어요. 이삭은 파는 데마다 우물이 나왔어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근데 우물을 파면 다른 족속이 와서 뺏어가요. 또 우물을 파면 다른 족속에서 뺏어와. 계속해서 빼앗겼지만 그러나 그는 계속 우물을 팔 때 우물이 나왔어요. 형통의 축복이 이삭에게 임했고 백배의 축복을 받은 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생수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걸 가리켜줘.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 속한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빼앗겨도 없고 빼앗겨도 없고 빼앗겨도 없고 결국에는 아무도 빼앗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수 가운데 사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어디에 기록이 돼요? 흙에 기록이 돼요. 땅에 흙에 육에 속해서 결국은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 딱 두 가지예요. 다른 거 없어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 생수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선 절대 살 수 없다라는 걸 말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누구에게 주셨느냐?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상속자이신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말해요. 자, 이 구약은 그래서 하나님과 이방신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권자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나라들은 각 나라마다 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풍성은 그 신이 돌봤기 때문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몰락을 섬기고 이랬던 것은 그 땅에 이방 족속들이 섬겼던 신이 그 땅을 풍성하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긴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신과 하나님의 차이를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결국은 많은 사건을 통해서 나라와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구약 전체는 다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오늘 2절 말씀에 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근데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근데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이 모두 나에게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 구약에 말한 그 모든 하나님이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단 하나의 구원이 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구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는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말씀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 끝에 보면은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느니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셨다라는 걸 말하고 있고요. 이 말씀이 히브리서 1장 10절에도 또 똑같이 말해요.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은 바 되었다. 여기서 말한 주, 천지를 지으신 주, 그는 아들이셨다. 근데 이 아들이 하나님으로 계실 그때에 천지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다면 자 예수님은 바로 계속 천지를 짓고 그들에게 구약시대에 말씀해 오셨던 하나님이 드디어 이 땅에 현현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그 많은 사건과 많은 사람들과 많은 방법과 많은 상황 속에서 말씀해 오셨던 그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이라. 그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체로 오신 것을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도 또 자신이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25절에 내가 누구냐라고 유대인들이 질문을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처음부터 말하여 오신 분, 그 말하여서 오신 분이 드디어 우리에게 계시로 나타나셨어요. 보이지 않냐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의 영광이 나타나신 분이시오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장 3절 앞부분에 뭐라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이 본체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형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거를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 스스로 사시는 생명이 우리에게 인자같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아들로 오셨다. 그래서 독생자라 begotten son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게 뭐예요? 스스로 사는 생명체가 우리에게 인자로 나타나셨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아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지음을 받았었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스스로 사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만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까지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니시니라. 아멘. 아버지가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아멘? 그럴 수 있는 분으로 나타났는데 그분이 바로 생명의 영광이 나타나서 바로 생명이 나타나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까 구약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건 뭐였어요? 생명이신 걸 말하고 싶으셨어요. 생명의 근원이신 걸. 근데 그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 육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아무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분이 생명인지.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빛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을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또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가 권세자인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치유의 이 역사를 일으킨 건 어둠의 권세에서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는 역사 마귀의 역사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역사를 일으키는 일을 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 왕국과의 싸움에서부터 승리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바로 모든 권세에 뛰어난 권세인 것을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이 또 천국에 대해서 우리 잘 아시는 마태복음 13장 가면 천국은 하면서 비유로 말씀을 계속 하시죠. 모든 비유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그 비유로 말씀하였다라는 사실이. 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관심 없는 자들에게는 가리우기.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아는 자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걸 보게 하고 알게 하고 믿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드디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죠. 드디어 그 구원의 하나님이 육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다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루셨어요. 근데 십자가에 죽을 때는 그게 안 나타나서 알 수가 없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니까 그 부활함으로 인해서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그 몸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한 거죠. 그 생명이 육체로 나타나셔서 그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것이 어둠의 권세 마귀를 심판하시고 승리하신 거예요. 무엇으로?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영광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 구약에 말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오신 것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것을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 몸으로 다 말씀하셨어요. 말로만 해왔던 걸 예수님이 이제는 행동으로 나타나셔서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요 그분 자체가 생명의 존재이시며 그분 자체가 구원이신 것을 그 몸으로 다 나타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으세요? 돼요. 정말 예수님을 내가 이러한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그 어떤 순간에서 우리는 좌절되거나 낙심되거나 염려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생명의 주관자예요.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고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통일되어져서 한 나라, 한 통치 안에 놓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진 이 일을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에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십자가 안으로 다 들어가야 합니다. 십자가 안에 들어가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육에 대해서 죽지 아니하면 믿음은 가질 수가 없어요.
관념으로 믿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실상이에요. 무슨 말이냐? 믿음이 있다라는 얘기는 생명을 소유했다라는 얘기와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생명 그 자체이시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은 권세예요. 무슨 권세? 어둠을 물리치는 권세. 아까 우리 찬양했죠. 마귀는 떠나가고. 아멘. 예수 이름의 권세를, 예수 이름의 생명을 가진 자라면 마귀는 떠나가고, 마귀가 나한테 들어와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환경으로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생명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는 말을 하시려면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해요. 생명이 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다. 그것은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놓일지라도 은혜 속에 계속 들어가야 합니다. 마귀는 방해를 할지라도 흩어지시면 안 됩니다. 아멘. 예수 생명이 있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요. 믿음이 있는 자는 예수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한 자는 권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구약에 말한 것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 그래서 그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두 가지를 이루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말하고 신약에 말한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다 죽게 되어진 것을 예수님이 다 건져내셨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는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그 구원을 계속 맛보는 자가 되셔야 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구원을 맛보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 구원을, 그 은혜를 계속해서 맛보려면 십자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믿음의 삶을 살 때 그것이 가능하다. 아멘.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을 이루셨어요. 또 두 번째, 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그 백성에게 주시는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드디어 나타내신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가진 자요,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냐? 세 번째, 하나님은 만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게 하여 주셨어요. 여러분은 누구 통치권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통치권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는 상속자가 되신 거예요. 원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그 자리, 그 보좌를 누구에게 상속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좌에 앉으셔서 만왕의 왕 만주가 되어지셨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생명 그 자체를 나타내심으로 인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히브리서 오늘 우리 본문의 1장 2절에 만유의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만유의 상속자가 되게 하실 것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근데 그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야 돼요? 죽었어야 돼요. 죽어야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3절 말씀,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았다, 이 말을 우편이라는 얘기가 의자가 세 개인데 오른쪽에 있는 말이다 이 말이 아니라 이거는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무엇을 말하고 있냐, 우편이라 말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광 받으시고 존귀 받으시고 권세자로 앉는 그 자리에 앉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 단어를 원어에서 사용한 게 덱시오스라는 단어의 뜻이 그래요. 오른편이라는 말도 번역으로 되어지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의미는 영광 받고 존귀 받는 자리,
그 권세의 자리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본문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신 생명 그 자체에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같은 한 하나님이시다. 아멘. 근데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웠기 때문에 지금 보좌에 앉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왕, 아멘, 나의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그의 몸이다라는 얘기는 그의 영광도 그의 권세도 같이 가진 거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하나님의 앉으신 그 보좌에 앉혀졌다. 하늘에 앉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우리가 그 영광과 권세를 가진 자가 되었다. 하나님 안에서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권세자이시면서 머리이시면서 또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신 분이에요. 우리의 권세자이시지만 그 권세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내가 그 권세와 영광을 참여하는 그러한 권세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는 분명히 예수님의 몸이 되어야 합니다. 입으로만 믿습니다, 아니면 생각으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완전히 십자가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진 믿음의 사람, 연합되어진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영광과 권세를 이 땅에서 누리는 생명체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이 육체에 보이는 비오스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중요한 것은 이 육체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한 것처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심판이 반드시 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심판이냐 영생이냐, 영원한 영멸이나 영원한 생명이냐가 결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이 생명으로 충만케 되어지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생명으로 충만케 된다는 얘기는 말씀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몸과 몸의 연합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 우리 예배 드릴 때는 할렐루야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 된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염려 걱정에 찌들어서 그 생명과 기쁨은 어디로 갔는지 간고도 없어진다면 그거는 마귀에게 침범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에서부터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을 갖도록 주님 우리에게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훈련시키셔서 계속해서 그걸 뛰어넘는 믿음의 단계가 훈련이 되어져요. 에스겔서를 보면은 성전이 문이 몇 개가 있어요. 바깥들에서 안뜰에 들어가는 거, 안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거. 근데 바깥들에는 계단이 7개인데 안뜰에 들어가서는 계단이 8개예요. 하나가 더 있어요. 거기에 의미가 있어요. 7개는 우리 믿음의 계단의 단계가 나오죠. 어디에 나가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의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 믿음의 훈련이 그것을 점점점점 스텝을 하는데 그 다음에 8이에요. 8이라는 숫자, 히브리 언어에서 8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는 완전함이에요. Completely. 흠도 티도 없는 완전함 쪽으로 들어가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게 돼서 완전함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요? 그리스도의 몸 된 성소가 되어진다. 그래서 휴거할 때는 요 성소가 된 몸만 올라갑니다. 안뜰 바깥뜰 하나도 못 올라가. 딱 성소만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소 안에 들어가는 믿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늘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완전히 예수님과 연합이 돼서 한 성령 안에서 한 몸, 한 믿음, 한 세례, 아멘? 그러한 자가 되어지도록 이 땅에서 훈련의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7단계를 통과하고 나면 나머지 또 그 8까지, 그 8까지 들어가는 단계. 그래서 이 8의 의미가 중요해요. 그래서 할례도 언제 받아요? 8일째 받아요. 8일째. 우리가 주님과 어떤 자가 되어지는 거냐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이 말씀이 마지막으로 우리 봉독해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1절로부터 23절 말씀 같이 봉독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세상이 알게 하죠.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을 세상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해야 해요. 어떻게 할 때 알 수가 있어요? 생명의 빛이 나타나지 않고는 세상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어두움이기 때문에 생명의 빛이 있는 자는 건드리지 못해요. 어두움이 빛 가운데 들어오는 거 보셨어요? 절대 못 들어옵니다. 내가 생명의 빛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럴 때 어두움은 전혀 틈타지 못해요. 그리고 분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서 그들로 하여금 빛으로 나오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고센 땅이 완전히 애굽에서 분리가 됐었어요. 아멘. 열 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임했지만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고센 땅에는 그 숲곳에는 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빛 가운데 거하고 그 생명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져서 결단코 어둠이 우리를 침범치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이 드디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말씀하도록 나타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과 하나인 것을 이 세상이 알도록 우리는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빛을 세상에 나타내는 빛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어요?